세춘의 촛불, 이마이나 기로 설명드릴 건데요. 주법은 슬로우 보고이고, 저는 사카포에서 치는 거예요. 일단 전주 한번 들려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전주는 들어가는데요. 첫 마디부터 보면 이마이너에서 미시파솔시솔파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마이너 애드2 코드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드2가 뭐냐면 이마이너 구성음이 미솔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드2에서 2도음을 추가해서 치란 얘긴데, 미를 1도로 봤을 때 미파, 이게 때문에 파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마이너에서는 파에 샵이 붙기 때문에 파샵을 눌러주는 거랑, 2플랫에 5번 줄하고 4플랫에 여기 4번 줄, 여기 파샵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게 이제 이마이너 애드 2 코드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마이너 애드 9하고 똑같은 거예요. 9음이 미부터 시작해서 미를 1도로 봤을 때 미파 솔라 시도 레미 파죠. 그래서 애드 9도 여기 이제 파샵을 추가시켜주는 거.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거 이마이너 애드 2 코드가 만약에 여기 이제 파샵을 밑에 1번 줄을 잡기도 해요. 이게 나의 사랑 나의 곁으론가 남궁옥분 노래에도 이런 식으로 잡긴 하는데, 이제 잡는 형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곡에서는 이렇게 5번 줄, 4번 줄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에 이제 노래에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고 첫 마디가 미, 시, 파, 솔, 시, 솔, 파, 솔 이렇게 돼요. 그러면 6번 줄부터 6, 5, 4, 3, 2, 3, 4, 3 이게 이제 첫 마디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 도를 눌러줄 때, 여기 시에서 이 도를 눌러주기 때문에 하나만 옮겨서 미, 미, 도, 파, 솔까지 하고, 미, 도, 파, 솔, 그 다음에 시, 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잡은 상태에서 6, 5, 4, 3, 시는 2번이죠. 시, 2, 3. 그 다음에 도는 여기 1 플러스 2번 줄. 도, 두, 2, 3.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마디는 처음 마디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5번, 4번 줄 잡고 6, 5, 4, 3, 2, 3, 4, 3. 이렇게 돼요. 그 앞에 세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5번, 4번 잡으시고 4플랫에 6, 5, 4, 3, 2, 3, 4, 3 도로 옮기고, 두 번째 마디 미, 도, 파, 솔, 시, 2, 3 도는 1플랫 2번. 그리고 다시 처음 잡았던 거 6, 5, 4, 3, 2, 3, 4,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C 메이저 7인데, C 메이저 7은 여기 4번, 2 플랫에 4번, 5번 줄만 잡는 거죠. C 코드에서.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잡고 그냥 쭉 한번 긁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번. 짠. 이렇게 긁어주고, 다섯 번째 마디는 B7인데, B7에 여기 1 플랫에 4번 줄, 2 플랫에 5번 줄두 개만 잡고, 시, 레, 솔, 시, 솔. 그러니까 6, 5번 줄부터 5, 4, 3, 2, 3. 시, 레, 솔, 시, 솔. 그 다음에 레에서 파샵까지 슬라이딩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레샵에서 이렇게. 두개 잡고, 5, 4, 3, 2, 3, 땅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파샵까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마디, 여섯 번째 마디는 이마이너 잡고 시미시솔이네요. 미시미솔 시미시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죠. 5, 4, 3, 2, 1, 2, 3 이렇게.
이게 전주가 끝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면 6, 5, 4, 3, 2, 3, 4, 3 6, 5, 4, 3, 2, 3, 2, 3 다시 6, 5, 4, 3, 2, 3, 4, 3 5, 4, 3, 2, 3 6, 5, 4, 3, 2, 1, 2, 3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긴 솜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뒤에 뭐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림 거기는 이제 수트로 섞어서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면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그리고 이제 다시 나를 버리신 거기는 이제 아르페지오로 섞어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노래는 다시 한번 제가 쳐서 올려드리고 일단 전주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